이 아이는 리브란트 렘브란트 뭐라고 읽죠 이거? 어쨌든 이 회사에서 나온 로소글로리라는 수국입니다.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드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. 당년지 수국은 아니고요, 묵은지 수국입니다. 월등을 해야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국입니다. 얘는 어디에 심을 거냐? 바로 여기입니다. 기존에 이거 수국 하나 심겨져 있었거든요. 여기 얘의 바로 옆자리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. 이쯤에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급랑하거든요. 얘가 봄에 꽃을 다 보고 잘라준 상태인데 아 얘를 캐낼까 말까. 일단 급한 건 아니니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수국은 여기 자리 잡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바로 외성 푸틀리아 라인이 쫙 그려졌고요. 수국 라인까지 그려졌습니다. 그 안에 이제 블루베리가 이렇게 좀 가둬진 느낌, 울타리 느낌으로 자 심겠습니다. 얘를 넣고 그대로 넣겠습니다. 잘 심어줍니다. 라벨도 꽂아주시고요. 라벨이 있으면 이뻐요. 밖으로 다시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. 불이 나면은 지저분하잖아요. 내는 것도 오늘 정도 것이지.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짠 세레 얘 넣고 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